고린도전서 4장 1절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이란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어에 보니까 슈페리티스, 노를 젓는 자란 그런 말을 썼습니다. 노를 젓는 것, 보통 우리가 뭐 나룻배 같은 걸 생각하면은 노를 젓는 것은 뭐 배 뒤편이나 옆면에서 이렇게 적겠죠. 하지만 큰 배를 생각하면 노를 젓는 것은 어디서 적을까요? 배 아래에서 노를 젓겠고 내 의사가 정해지지 않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노를 저으면서 가는 것이죠. 노를 저으면서 갈 때 뭐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생각할 것 없이 노젓는 사람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분명 노젓는 사람의 그러한 자세일 것입니다. 노를 젓고 가면 분명 그 대가는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 노를 젓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방향이나 그 상태를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의 선장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로 어떤 한 의사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아프리카로 가게 됐죠.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처럼 유능한 의사가 왜 그곳으로 갑니까? 어려운 곳, 힘든 곳으로 왜 당신이 갑니까? 그건 좀 공부 못하는 꼴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있죠. 다만 맡겨진 일을 나는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일의 경중을 따질 것 없습니다. 어떤 일에는 중하고 어떤 일에는 약하고 좀 우리가 그렇게 따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은 큰 것이고 어떤 것은 작은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일꾼으로서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는다.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의 시선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판단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꾸 뭘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래본 경험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목장 모임, 제자반 모임이 평소 5명 나왔는데 오늘은 2명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은 쉽시다. 왜 그런 이야기 나올까요? 5명 나왔을 때는 그 모임이 크게 보이고 2명 나왔을 땐 그 모임이 작게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이 모임은 작은 모임이다. 이 모임은 큰 모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일꾼들에게 꼭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하는 자세이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군대적인 용어죠. 충성. 전진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 31사단 그 신교대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세례식에 갔습니다. 아이들을 봤더니 예전하고 틀리더라고요. 저도 그 나이 때 군대 갔었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작은 아이들인지 몰랐어요. 뭐 20살, 뭐 21살 다 중고등학생 같은데 그곳에 와서 군복 입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계시는 뭐 소령하고 또 중령 뭐 또 대위 뭐 원사 그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전하고 틀리다는 것이에요.
예전엔 뭐 네모만에서 이렇게 서열도 있고 뭐 계급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병장이면 병장들 이게 막사가 있고 또 상병들 막사가 있고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또 그 가운데서 너가 선임이고 또 너가 후임이고 그걸 또 나누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통합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들이 과연 전진 앞으로 하면 그 전진 앞으로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저하고 멈춰있지는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대가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노를 젓는 일,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누구의 시선 의지하지 말고 누구의 평가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평가를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4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심판할 것은 우리 주 예수시니라. 미켈란젤로란 그런 위대한 화가가 있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 힘든 그런 벽화들 그리는 것들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해요. 미켈란젤로에게도 좋은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스승님 그 원래 벽화 그리면 옆에 그리는 게 괜찮아도 천정 위에 그리면 목이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천정에 딱 그린 그려보셨습니까? 힘들죠.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스승님 그런 거 좀 딴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좀 편한 거 합시다.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최종적인 그 판단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냥 우리는 묵묵히 나의 일을 하자.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생기는 것이죠. 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주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뭐가 중하고 뭐가 약하고 그 판단하지 말고 묵묵히 하자.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판단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실수하기 마련이죠. 겉만 보고 외모만 보고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6절 중반절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차선 밖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차선 밖으로 가면 사고 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사고 나는 것이. 중고등학생들이면 중고등학생들의 선을 지켜야 해. 그 아이들이 참 아쉬운 뭐 뉴스지만 다섯 명이 렌트카 빌려서 타고 어딜 갔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어제는 그런 뉴스 나왔더라고요. 고등학교
17살 먹은 아이가 여자애 하나 17살 먹은 애를 오토바이 태우고 가다가 거기서 사고가 났다. 뭔가 선을 지나쳤다. 자기 나름대로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자기의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은 아무리 부인할지라도 공부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사명이다. 우리 여자분들 찰랑찰랑 머리카락, 아주 이 여자분들 그 머리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해요. 대단합죠.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음식물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꼭 사무실 식사로 가면은 우리 집사님 컵에만 항상 고춧가루 붙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고춧가루 붙어 있으면 그냥 먹거든요. 그냥 옆에 좀 닦고 그냥 먹어요. 그냥 털털해서가 아니라 종업원 귀찮을까 봐 그냥 뭐 부르고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꼭 우리 집사님은 그걸 지적을 하는데 그 집사님한테만 꼭 붙더라고. 근데 김치 고춧가루는 거기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그게 컵에 붙어 있으면 먹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립스틱 얼마나 반짝반짝 예쁩니까? 예, 입술에 있으면 좋은데 컵에 있으면 물 먹기 싫죠. 예.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말해야 할 말, 행동, 그것대로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행동은 자행자재할 수밖에 없어요. 위험하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바울은 고난을 받았다.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고난을 받는데도 참고 인내한다. 왜 참고 인내할까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참고 인내할까? 다른 것 아니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믿었지만 이건 절대 안 변해. 옛날 성격이 안 죽어. 옛날 성격이 이만큼 변한 것만 해도 참 축복이야. 참 맞는 말인 것 같아.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왜 위험이 도사리고 있냐면 바울은 성격 없었겠어요? 자존심 없었겠어요? 다 변하잖아요. 헐벗고 매맞고 줄이고 그러한 처지까지 이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 회개가 되냐면 저도 예수 믿고 또 목사가 되었지만 안 변하는 것이 있다. 내 나름대로 이거는 불변인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더 변해야겠다. 이제 더 낮아져야겠다.
이제도 새로워져야겠다. 내 힘이 아니죠. 철저한 자기 부인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제 동기 중에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 나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서 제일 공부 잘했어요. 교수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교수해라. 나중에 유학 갔다 와서 교수해라. 지금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서 지금 교회를 세 개나 이렇게 짓고 또 건축하고 고아원도 하나 하고 하면서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작년에 한번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또 그 이야기 했죠. 아니, 교수님들이 너는 교수하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힘든 데서 그렇게 하냐. 근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자기의 부인이 된다는 것이, 옛날 그 성품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좀 이렇게 특별하게 임하여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인내할까? 왜 참을까? 우리가 좀 새벽에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뽑아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자기 부인이 내 힘으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인하게 하셔야죠. 내 성품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죠. 바울은 자기 제자들 또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14절부터 20절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신앙의 아버지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본받는 자 되라.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 기억나는 거 하나인데, 이 강제구 소령,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수류탄 던지는데, 수류탄 던지다가 옆에 사람들 위험할까봐 방탄물을 깔고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죠. 왜 거기다 교과서에 넣었을까요? 본받을만 하니까. 군인 정신으로 본받을만 하니까. 지금 아이들은 이해 못하죠. 무슨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냐? 솔선하네요, 솔선. 이 바울은 남들을 위해서 솔선하고 그런 희생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자기의 제자인 또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냈다. 이 디모데를 왜 보낸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이제 교회의 상황들이 있죠.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가르친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참 이게 좀 자극적인 것 같아요. 이 교육이란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이죠. 반복적이에요. 저희 집에서 항상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화장실 가면 오줌을 흘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 좀 변기 뚜껑 열고 흘리지 말고 냄새 난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거 저는 한 지금 10년 듣는 거, 10년. 그래도 그게 잘 안 돼. 외국에서는 남자들보다 앉아서 살아. 아침부터 좀 이상한 이야기 했지만,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반복적인 교육이죠. 기억해라. 디모데는 뭐 교육했겠습니까?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 그거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마지막으로, 4장
20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뭐 갑자기 안수하니까 병이 났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이 능력은 우리가 제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부린다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죠.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는 거.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21절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죠. 내가 다시 갔을 때 너희들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바울이 진정 바라는 거 뭐겠어요? 지금 분쟁이 있는데 거기 매 가지고 와서 때리는 거 바라겠어요? 정말 여기 바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 여러분들 매를 가지고 아이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가끔 매가 필요하겠죠. 사람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감싸줄 때 그 아이들이 변한다. 바울도 그러한 영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자반에 정말로 그 곁길로 가는 염소와 같은 그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사랑과 온유한 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변화되겠죠. 이 사장의 말씀 참 귀한 말씀들 있는데 오늘 나는 일꾼 되었는가, 일꾼으로서의 자세가 어떤가, 나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가 넘어가지 않는가, 십자가 고난을 나는 지금 동참하고 있는가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